먹을 전 입을 전. 근데 돈만 많다고 행복하진 않거든. 어? 첫째, 둘째, 세 번째도 다 건강이야. 건강이 있음으로써 재물도 따르는 거니까. 재물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어? 그 건강만 좀 잘 챙겨라 하세요. 금전적으로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2차세 갑자기 하반기를 맞아요. 12세 토끼띠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운세만 알아볼 게 아니라 이분들의 좀 평생의 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초년과 중년을 보내셨고 앞으로의 말년의 운기는 좀 어떤지 알아볼 건데 우선 이분들 62세라는 나이까지 어떤 인생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은 끼가 좀 많은 분들이 많아요. 한량의 끼. 먹자, 놀자, 퍼주자, 주자. 이분들 자체도 솔직히 이분들은 조금 재주는 있어. 손재주, 눈재주, 만들어라, 막 좀 오려라, 그려라 하는 그런 손재주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초년에는 이 정도 나이 됐으면은 솔직히 그렇잖아. 요즘은 뭐 초등학생이지만 옛날에는 국민학생이고 이 정도 솔직히 글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글공부를 많이 못하고 기술직이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막 풀어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내 재주로. 아, 내 재주. 아,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수성가를 좀 해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그렇지. 부모의 공도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아서는 못 산다고 봐요. 왜? 없으니까. 도와줄 부모도 가진 게 없으니까 자손한테 못 밀어주는 거지. 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자체 솔직히 또 남자분들은 이분들이 좀 느려. 재주는 있는데 왜 그 재주를 하려고 들으면 잘해. 하기 싫으면 손을 다 놔버려 일손을. 그래서 이분들하고 산 여자분들은 답답함이 많을 거야.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고 터지고 막 속이 터지고 막 진짜 요즘 그러잖아. 여자분들이 와서 점사를 보면은 서방이 미우면은 뒤통수를 확 까고 싶다는 생각 그런 분들이 많으셔. 오직 하면 그러겠어. 근데 이런 이 분들이 네.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마 더러 계실 거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여자분 각 씨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남자는 왼쪽으로 가니까 이게 맞아야지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분들하고 사신 분들은 많이 속이 터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분들 선생님 바라보시기에 좀 중년으로 넘어와서 좀 어떻게 삶을 좀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중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분들도 누구한테 지기는 싫어하는 직성들이 있거든. 여자들은 장사를 하든 예를 들어 이렇게 화려한 직업을 갖든 여자분들 직성은 강하고 여자분들은 노력을 해요. 뭐든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주 뒤집어 까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막 노력 끝에 어떻게든 새끼들도 또 걷어들이고 먹고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시거든. 지금 이 정도 나이면 이제 말년의 기운인데 중년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 그래요. 여자분들이 어떤 걸로 인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인간들이지 사람이지. 아까도 말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서방이 됐든 자손들이 됐든 내가 책임을 안 지면은 이게 집안 살림이 안 돼 나가는데 그 여자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박 기어야 되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노력 끝에 마음고생 얼마나 있겠어. 그런 분들이 많거든 여자분들이. 그래서 노력 끝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 재주가 있으니까 재주로 꾸준하게 쭉 오다 보면 재물도 불어나고 자손들도 살게끔 만들고 그렇게 자리 잡은 분들이 좀 덜어 계실 거야. 그럼 선생님, 이분은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덕도 많이 없었던 분들이잖아요. 내가 해주고도 돌아오는 게 없는. 없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말년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이런 인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는 경우도 있나요? 이분들은 자손의 덕은 있어. 다행이네요. 자손의 덕이라는 거는 뭐 자손이 막 금전을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를 호강시켜주고 호의호식시켜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게 뭐 자식 덕이라고 볼 수는 없어. 솔직히 부모의 속 안 새기고 이제 이 정도 나이 돼서 자손들이 안정되고 자리 잡아서 좋은 직장에다 편안하게 본인들
자손들 가정 꾸리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효도라고 보거든. 사실. 그러면서 부모님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이게 효도라고 보거든. 신경만 안 쓰게 해도 효도야. 그런 자식의 덕은 있다 그러셔. 서방덕은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항공에 들어 살아도, 무늬만 부부들이 많아. 아, 무늬. 내 마음 따로, 네 마음 따로. 그냥 애들, 애비. 이렇게 세워놓고 산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 물론 그 중에 또 찰떡궁합도 있고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막 서방댁에 있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 중요한 게 이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해서 말년 음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반기부터 해서 이분들 좀 전반적인 음기 흐름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분들이 지병 같은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 있는 병. 예를 들어 당이나 혈압 아니면 무슨 뭐 암 같은 유전병 이런 거 조금 지병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본인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아, 그건 조심. 말년의 기운으로 재물은 그렇게 막 궁핍하지 않아요. 네. 없지 않고 먹을 전 입을 전. 근데 돈만 많다고 행복하진 않거든. 첫째, 둘째, 세 번째도 다 건강이야. 건강이 있음으로써 재물도 따르는 거니까. 재물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 건강만 좀 잘 챙겨라 하세요. 금전적으로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고생한 보람은 있다 이 말이야.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네. 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띠만 보고 말해 준 거잖아요. 네. 생년월일 넣게 넣어서 보게 되면은 그럼 아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훨씬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